무형자산이죠, 그죠? 무형자산은 그런 말도 그대로 그죠? 형태가 없는 거죠. 유형자산은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 그죠? 이건 형태가 없는 거, 무형자산입니다. 아셨죠? 그 무형자산인데 이 무형자산은 뭐 형태가 없다, 그죠? 이거는 토지, 건물, 동동, 그죠? 아시죠? 무형자산 하면은 이제 대표가 특허권 같은 거죠. 특허권, 예, 영업권, 권리금, 영업신용권 이런 거죠. 영업권, 알겠죠? 그리고 예, 말하면은 우리 예, 예를 들어서 그죠? 예, 특허권, 영업권, 그죠? 기업비, 기업비는 이제 비용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 우리 말하면은 막 대표적인 것이 개발비, 기업비, 개발비 같은 거죠. 이런 비용들인데 자산 처리하는 거죠. 그죠? 뭐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 이거 외에도 뭐 라이선스라든지 많이 씁니다. 그죠?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무형자산 형태가 없는데 이건 이제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세 가지 있죠. 그죠? 첫째, 요 조건이 뭐냐 하면은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그죠? 첫째. 식별 가능성. 이 구분해서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알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두 번째, 기업이 통제해야 할수 있어야 된다. 기업이 통제 가능성이라죠, 그죠? 예. 관리 또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 하늘의 별이 내 거다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건 소유할 수 없죠, 그죠? 예. 그리고 세 번째, 미래 효익이 있어야 된다. 효익, 돈이 돼야 된다. 돈. 요 효익은 유입 가능성이 커야 될 거고, 금액을 또뭐할수 있냐,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죠? 알겠죠? 요 조건을 구비한 것, 요게 무형자산의 기본 조건입니다. 알았죠? 그런데 우리가 식별 가능한 게, 그죠? 요 식별 가능성 충족 못한 게 권리금 같은 거잖아요. 영업권 같은 거는 우리가 식별하기 좀 힘들죠, 그죠? 그렇지만은, 요 영업권이 있다 계산 따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보세요. 그러면은 이름 접근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무형자산 이런 항목들인데 그 이런 항목들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말하자면은 자산 항목이니까 이런 재무 상태표 여기 표시해야 되죠. 그죠? 표시하는데 네. 여기다가 특허권 얼마 적어야 되잖아. 그죠? 네. 영업권 얼마 이렇게 그리고 개발비 얼마 적어야 되겠죠, 그죠? 금액을 예. 그 특허권 얼마 적을 때이 금액이 뭘까요? 특허를 우리가 얻을 때까지 소요된 비용입니다. 특허를 받을 때까지 들어간 돈 알겠죠? 예. 여러 가지 뭐 연구비라든가 개발비에 들어갔겠죠. 이런 비용이다. 개발에 따른 비용. 이거는 뭘까요? 권리금은? 권리금. 뭐 들어간 돈. 그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자. 내가 우리 학원을 팔면은 내가 얼마 받으리라 예상되는 금액. 내가 우리 학원을 판다면은 요한 권리금 한 1억 안 받겠나? 그거는 줄 사람이 줄지 안 줄지 모르죠. 그거는 장부에 계산할 수 없다. 그거는 말하면은 그죠? 우리가 측정도 불가능하고 유익 가능성도 이게 할 수, 유익 가능성이 없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그요 금액은 뭘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가 오늘 받을 거다 하는 게뭘 하나 이라면은. 내부 창출 영업권이라 합니다. 요 내부 창출 영업, 다른 말로 우리가 자가 창출 영업권이라는 요거는 자산성이 없다. 요거는 자산 인정 안 합니다. 알았죠? 그러면은 요 영업권은 뭘까요? 그렇죠. 외부에서 창출된 외부에서 요 영업권만 장부의 자산을 인정한다. 그 요게 뭐냐? 요거. 외부장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런 A라는 기업이 있다. A라는 기업을 인수하는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 보니까 100원이더라. 근데 이 기업이 또 가지고 있는 부채가 있는데 부채가 그러면 30원이 있답니다. 그럼 이 기업의 자본이 얼마일까요? 70원이죠. 그럼 이런 기업을 내가 인수합니다. 인수 합병하는데 요 자산도 인수하고 부채도 인수한답니다. 알겠죠? 이걸 우리가 총괄 인수한다, 총괄 평가 인수한다, 총괄 평가법이라 합니다. 알겠죠? 아, 자산과 부채를 몽땅 인수한다, 그죠? 우리가 총괄 평가한다, 총괄 평가법이라 합니다. 몽땅 자산이 부죠. 그러면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인수하고 그 회사가 갚을 빚도 인수한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빚은 내가 안잖아, 그죠? 안으니까 결국 얼마짜리? 70원짜리잖아, 그죠? 순자산이죠. 자본을 다루면 순자산. 요 순자산 70원입니다, 그죠? 인수하면서 지불한 대가. 대가를 나는 90원 지불했다? 그럼 70원짜리를 90원 줬으니까 20원 웃돈 더 줬죠? 요 20원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영업권이라 부릅니다. 아셨죠? 이 초과한 20원을 우리가 영업권 20원이 발생했다 이랍니다. 그럼 만약에 70원짜리 회사를 60원 주고 샀다 손해봤죠. 요 우리 뭐라 하느냐? 예, 영가 매수 차익이래요. 이익 봤잖아, 그죠? 손해만 게 아니고, 그죠? 영가 싸게 샀다, 그죠? 매수 차익 10원 생겼다. 이거는 수익 계정, 이거는 자산입니다, 그죠? 이때 요 영업권을 우리 뭐라 부르느냐? 외부 창출 영업권이라 요래 부릅니다. 요것만 자산성을 인정한다 이겁니다. 요걸 뭐라 한다? 외부 창출 영업권.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죠? 내부 창출 영업권은 자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요것만 인정한다. 그죠? 요 금액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거. 요게 무형자산에서 유일한 계산 문제입니다. 무형자산 유일한 계산, 요거, 얼마고, 알았죠? 예. 자산, 부채 뺀 차액, 요 순자산에서 그 지불한 대가 비교해서 지불한 돈이 크면은 영업권, 알았죠? 적으면 뭐라 한다? 영가 매수 차익이라 한다. 요거는 수익 계정, 요거는 무슨 계정? 자산 계정입니다. 알았죠? 예, 요게 영업권이다. 일단 요두 가지 딱 기억하시고, 알겠죠? 예. 자, 다음에 우리 영업권의 특징이 또 뭐냐? 이 무형자산의 가장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영업권입니다. 영업권은 강가 상각 안 합니다. 상각 안 합니다. 알겠죠? 아, 이거는 비상각 자산이구나. 자, 우리 여기서 비상각 상각 안 하는 거 그죠? 비상각 자산 하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토지와 뭐가 있었죠? 건설 중인 자산. 여기서 상관하는 게 뭐가 있다? 그렇죠. 영업권. 상관한다. 요거 딱 아시면 돼요. 알겠죠? 예, 아시고. 이제 교재 한번 볼까요? 뭐, 다른 거는 뒤로 넘겨보세요. 뭐, 그냥 종류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예, 무형자산의 상각. 이제 지금부터 이제 비상각만 이제 상각하죠. 상각. 지금 상각합니다. 예. 하나씩 비교하면서 하겠습니다. 그 무형자산의 상각은 찾았죠. 1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직접법과 관련 모두 인정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유형자산은 간접법만 인정한다. 무형자산의 상각은 요거는 직접법, 간접법 모두 인정한다. 찾지 말았죠, 그죠? 두 번째. 무형자산의 상각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는 게 똑같죠? 무형자산은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되는 날과 자산이 장부에서 제거된 날 중에서 이런 날에 중지한다. 그것도 똑같다, 그죠? 상각 방법은 경제 효益의 소비 형태를 반영하고 방법은 증액법과 체감잔액법과 상업비례법이 있다. 똑같죠, 그죠? 그런데 6번 한번 보세요. 또 없던 말이 하나 나온다, 그죠? 6번에 보시면은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다, 그죠? 실효성이 결정할 수 없는 게 무슨 법? 증액법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죠?
우리 요거 하나 특징 하나 있다. 그죠? 요 특징이 뭐냐? 방법을 정할 수가 없다. 없는 경우는 무슨 법? 그렇죠. 증액법을 정한다 그랬습니다. 요게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정률법이다. 아니다. 그죠? 여기는 음 말이 없습니다. 그죠? 요거 하나 딱 체크하시고. 다음. 7번.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은 없는 걸 하죠. 그죠? 요거는 잔존가치가 있다. 그죠? 있는 것. 요 잔존가치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잔존가치를 원칙,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없는 것을 원칙이다. 다만, 종로 시점에 제3자가 구입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 그죠? 이런 경우는 그만큼 잔존가치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보통 대기업에서는 이런 말하면은 특권 같은 거, 만약에 10년이다 하면은 10년 동안 안 하죠. 그죠? 한 5년 하고 이제 중소기업으로 넘깁니다. 그죠? 그럼 5년 후에 중소기업 또 5년 쓰는 수 있잖아. 그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걸 인수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때 팔 때 그 금액이 있다면은 예상되는 그 금액을 물어본다. 잔존가치를 본다. 이겁니다. 예. 다음. 내용 연수는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죠? 법에는 10년인데 우리가 예상하는 건 8년이더라. 그럼 뭐라 한다? 짧은 기간입니다. 알겠죠? 아, 네 번째.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여기 있죠, 그죠? 내용 연수. 내용 연수가, 요거는 법적 내용 연수와 경제적 내용 연수 있는데, 요 중에서 무슨 쪽? 짧은 기간을 한다. 알았죠? 요런 말이 있다, 그죠? 법으로 정한 거는 10년인데 우리가 예상하는 경제 내용에서 만약에 8년이면은 둘 중에 짧은 기간이다. 8년으로 하자 이겁니다. 됐죠. 그죠? 예. 그건 뭐 다른 거는 똑같네요. 그죠? 이상 요래 해서 요거 비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무형 유형자산은 간접을 인정하는데 무형자산은 직접법과 간접 모두 인정한다. 그죠? 여기서 방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여기 나왔다고 증액법이다. 잔존가치는 요거는 있지만 요거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 여기는 법적 내용 연수와 개인 내용 중에서 무슨 쪽 짧은 기간을 한다. 뭐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다음에 개발비가 나왔습니다. 개발비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발비 우리가 기업에서 그죠? 예, 회사를 처음 설립하죠. 창업 처음 설립합니다. 그죠? 창업 단계. 그걸 이제 뭐 주식 같은 거 발행하죠. 개업 단계. 그 이제 제품 봉해 이제 그죠? 제품을 이제 생산합니다. 이제 개발 단계죠. 그죠? 그 이제 만듭니다. 그죠? 제조 단계. 만들면 팔아야죠. 판매 단계. 팔고 나면 대금 회수해야죠. 회수 단계.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겠죠,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창업 단계에 들어가는 요거 창업비라 합니다. 개업 단계는 개업비라 하고, 여기에 구분됩니다. 개발 단계는. 예, 경상 개발비와 개발비로 구분해서 이렇게. 요게 자산입니다. 요거는 비용 처리합니다. 요걸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요거 비용 처리하는 것도 있고 자산 처리가 있다. 그죠? 자산. 요 단계는 이제 우리가 원가잖아. 그죠? 요거는 이제 재무 회계, 원가 회계인데 요번 이제 만들고 하는 게 재무 회계, 원가 회계입니다. 예, 뭐 볼 필요 없고.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자산으로 계산 요 개발비는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요건. 요 요건이 몇 가지 있냐? 여섯 가지입니다. 아시죠? 여섯 가지. 예, 그게 뭐냐? 요 요건 여섯 가지가 우리 교재가 나옵니다. 그죠? 예. 그거 보시면은 우리 교재에서 예. 여러분들 그 교재 제가 말씀드린 1페이지나 혹시 2페이지, 1페이지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정식 교재가 출간되기 전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 정도입니다. 7쪽이나 8쪽에 보시면은 한쪽 갈로 2번 나옵니다. 개발 단계 지출의 회계 처리 나와 있죠. 그죠? 예, 그거 보시면 6개 나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요건 요거 6가지입니다. 첫째. 기업은 제품을 개발하여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셔야 된다. 기술력. 또 충분한 자금력이 있어야 된다. 자금력, 예, 알겠죠? 자금력. 또이 제품을 우리가 생산하면 판매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판매력. 돈 내야 되죠? 효益. 또 적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술력, 자금력, 판매력, 효익, 적정, 의도가 있어야 된다. 6가지. 요 6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은 요거는 자산 처리하고 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비용 처리하세요. 뭐로? 경상 개발비로. 아시죠? 비용 처리한다. 그러면은 요 단계 우리 이제 그게 나와 있는 게 그죠? 예. 아, 이거 하나 빠졌네, 그죠? 연구 단계 빠졌습니다. 연구 단계는 연구비입니다. 이것도 비용 처리합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 책에는 보시면은 요 단계 구분하잖아, 그죠? 요거 구분 기준이 그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거, 개발에 지출한 거 나와 있죠, 그죠? 1, 2, 3, 4 나와 있는데 연구 단계는 핵심이 뭐냐면은 예, 새로운 지식을 탐구, 탐시하는 활동이다. 탐구, 탐색. 뭐, 지식을 탐구, 탐색하는 활동이다. 알겠죠? 새로운 지식을 탐구, 탐색. 이런 말이 있으면 요 연구 단계입니다. 내가 어떤 제품을 연구할 건지, 그걸 탐구하고 탐색하는 과정이다. 알겠죠? 그러면 개발 단계는 뭐냐? 막 핵심 네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좀 줄이면은 모형 만들죠, 그죠? 예, 시제품 만들고 설계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 뭐냐면 샘플 만드는 겁니다. 시제품을 제작하고 설계하는 할때 요거는 이제 개발 단계를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가지 나와 있죠, 그죠? 한번 읽어보시고 핵심은 요런 단어가 나오면은 지식 새로운 지식을 탐구 탐색하는 활동하면 요거는 연구 단계. 시제품을 만들거나 설계, 제작 활동하면 이거는 개발 단계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고 다음 영업권 권리금 나와 있죠, 그죠? 권리금은 우리가 종합평가를 해서 금액 요래 구한다 그랬습니다. 예, 이상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 부동산 나오잖아, 그죠? 그래 무형자산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제가 기타 부분에서 무형자산과 투자 부동산 말씀드렸는데. 그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씩 나오면은 핵심이 뭐죠? 투자 무형자산의 핵심이 바로 영업권이라 하는 거 아시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지막 파트가 뭐냐면은 투자 부동산입니다. 이제 투자 부동산이 나왔는데. 투자 목적인 부동산. 투자. 뭐 투자가 뭐냐? 말도 그대로 그죠. 시세 차익.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거다. 그죠? 요게 바로 뭐냐? 우리가 임대 수익을 얻거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요런 목적으로 예 소유한 부동산을 우리는 투자 부동산이다. 그러면 투자 부동산에서 알아야 될게 뭐냐? 딱두 가지입니다. 아셨죠? 그 하나가 뭐냐 하면은 공부할 거 알겠죠? 요 공부할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는 이론 문제와 계산 문제에서 그러면 이론 문제는 뭐냐 하면은 투자 부동산인 거와 아닌 거 구분하는 겁니다. 인 거와 아닌 거. 그건 교재 그거 보시면은 투자 부동산에서 바로 300쪽 한번 보세요. 그 아래 보시면은 투자 부동산 2번에 보시면은 범위 가는 게 보이죠. 범위에서 동그라미 투자 부동산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1번. 그거 5개 나와 있죠. 그걸 좀 읽어 보시면 돼요.
1번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는 토지. 장래 사용 목적을 기르지 못하는 보유. 이게 바로 비업무용 토지 같은 거죠. 그죠? 직접 소유하고 운용 리스로 정해 있는 그 운용 리스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우리 회계 원리에서는 말뜻만 간단히 아시면 됩니다. 예. 리스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리스. 리스는 뭐죠? 빌려주는 거죠? 리스. 리스를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로 구분한다. 이거는 판매로 보는 겁니다. 판매된 걸로 매매로 보는 거죠. 그죠? 요거는 임대로 보는 겁니다. 요거는 임대로 보는 거, 요거는 팔았다. 팔한 거, 그건 팔았으면 내 거 아니잖아. 이거는 제외. 요것만 임대로 본다. 그죠? 운용 리스다. 그래서 운용 리스로 정하고 있는 거 미사용 건물이다. 그죠? 미래 투자 부동산을 사용하여 건설 등을 개발하고 이것도 투자 부동산입니다. 뭐 투자 부동산 아닌 예를 한번 볼까요? 넘겨볼까요?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 판매하기 위한 건 뭐죠? 상품이죠. 그죠? 두 번째, 제3자를 위하여 건설하고 있는 부동산. 내가 어떤 수주를 받아서 어떤 타 제3자 다른 사람이 입찰 공고했는데 내가 참여해서 낙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하면은 건물 하나 짓고 있다. 그죠? 그건 내 거 아니잖아. 그죠? 그건 제외. 자기가 사용할 부분, 이거는 유형 자산이죠. 내가 쓸 거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제외된다. 그죠? 미래 자기가 사용하거나 미래 개발 후에 자기 사용할 부동산, 종업원이 사용하거나 처분의 자기 부동산, 다 요거는 자기 사용할 부동산은 유형 자산을 처리한다. 금융 리스로 정한 부동산이죠. 금융 리스는 팔았다 이 말이잖아. 그죠? 팔았으니까 제외다. 그래서 요게 이론 문제.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투자 부동산으로 보는 거와 보지 않는 거. 두 번째, 계산 문제가 뭐냐? 계산 문제. 보세요. 우리가 원가로 할 거냐, 시가로 할 거냐 있잖아. 그죠?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예. 자. 유형 자산을 우리가 원가로 평가할 거냐, 시가로 평가할 거냐 이겁니다. 그죠? 원가로 하느냐, 시가로 하느냐인데 원가로 하는 것은 우리가 원가 모형이라 합니다. 시가로 하는 것은 뭐라 하느냐 하면은 재평가 모형이라 합니다. 알았죠? 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형에서 마찬가지고 투자 부동산도 마찬가지. 원가로 평가하는 것은 원가 모형이라 하고 요거는 구분합니다. 시가는 공정가치 모형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투자 부동산을 시가 즉 공정가치 모형을 할 경우는 요거는 감가상각 안 합니다. 하지 말자. 자, 왜 하느냐 보세요. 100원짜리가 있었는데 취득을 100원 주고 했습니다. 감가 누계가 4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부가 얼마냐? 20원 좀 할게요. 80원입니다. 그죠? 80원짜리다. 그죠? 예. 그 요 80원짜리를 우리가 요걸 공정가치 지금 보니까 시가가 얼마냐? 보니까. 그죠? 예. 110원 됐더라. 자, 그럼 보세요. 80원짜리가 110원에 플러스 30원 됐잖아. 그죠? 그런데 원래 강화상 20원 했다? 결과는 얼마입니까? 플러스 10원이죠. 다시. 80원짜리가 110원 되니까 플러스 30원 되었잖아요. 그런데 감가상각이나 비용 20원 생겨서 플러스 얼마? 10원이잖아. 그럼 요걸 우리 안 한다 하면은 100원 주고 샀다가 얼마 되었습니까? 110원 되었죠. 얼마 올랐습니까? 10원. 결과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투자 부동산에서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 안 한다.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이거는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은 당연히 뭐하고 강화상하고 요것만 강화상 안 한다. 알았죠? 요거 하나만 아시면은 계산 문제를 할 수 있다. 요거 하나. 알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 요거 하나 계산 문제 하나 연습하겠습니다. 아셨죠? 요거 하나만 아시면 되니까. 예.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보겠습니다. 보세요. 17번 문제. 기출 및 예성은 17번 문제 한번 볼까요? 17번. 요 문제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17번 한번 보세요. 자, 나머지 전부 계산 문제니까, 그죠? X, 2000년이네, 그죠? 초에. 취득했습니다. 얼마 주고? 40만 원 주고 취득했다. 이게 얼마가 되었습니까? 2년, 내년 10년입니다. 그죠? 2년도 말에 3년 지났습니다. 그죠? 3년 후 얼마가 됐죠? 50만 원 되었더라. 다시 1년이 또 지났네. 그죠? 초에 팔았다. 이거는 지금 뭐죠? 시가잖아요, 시가. 그죠? 시가. 요거는 팔았습니다. 처분. 얼마에 팔았습니까? 예. 48만에 팔았다. 알겠죠? 자, 보세요. 지금 문제가 보니까 무슨 모형이죠? 원가 모형이죠. 원가 모형 했습니다. 자, 지금 투자 부동산에서 원가 모형이라고 해서 잘 보세요. 원가 모형입니다. 그죠? 이거 처분소득 얼마고 이 말이잖아. 팔았을 때 손익 얼마? 자, 보세요. 원가 모형입니다. 그러면 40만 원짜리가 시가는 평가, 신고 평가는 이거는 볼 필요 없죠. 뭐 40만 원짜리 얼마 되었습니까? 그렇죠. 48만 원 되었잖아. 알겠죠? 시가는 필요 없잖아. 그죠? 원가를 하니까. 40만 원짜리 얼마에 팔았다? 48만 원에 팔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습니까? 3년 지났네. 그죠? 3년간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감가상각. 1년에 감가상각비가 10년이니까 1년 얼마? 4만 원. 소요 얼마? 12만 원이잖아. 감가상각 누구게? 그럼 28만 원짜리가 얼마 되었습니까? 48만 원. 올랐네. 얼마가? 20만 원 올랐네. 처분이 20만 원. 요게 답입니다. 정답 20만 원 나왔잖아. 그죠? 이익 20만 원이다. 뭐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쉽습니다. 그죠? 자, 다시 40만 원에 취득했다가 이게 시가가 50만 원된걸 요를 팔았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무슨 모형 하라 그랬습니까? 원가 모형입니다. 그죠? 원가 모형이니까 이건 볼 필요 없다. 그죠? 원가를 하라 그랬으니까 40만 원짜리 이래 팔았다. 몇 년이 지났으니까 3년 동안 감가상각비 빼고 나면 요거다. 28만 원 요래 팔았다. 그럼 얼마? 이익 얼마? 20만 원 답이죠. 아시죠? 자, 이번에 이번에는 요 문제를 가지고 공정가치모형을 해볼게요. 공정가치모형. 자, 공정가치모형은 뭐안 한다? 그렇죠. 감가상각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거 안 합니다. 요거 안 한다. 요거. 요즘 한 2년 동안 계속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거. 무슨 모형?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무슨 모형? 공정가치모형. 뭐안 하지 마라. 감가상각 안 한다 그랬습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은. 공정가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감가상각 안 하잖아. 그죠? 얘는 필요 없잖아요. 감가상각 안 하니까. 40만 원짜리가 감가상각 안 합니다. 요걸 요래 평가했습니다. 얼마 되었습니까? 50만 원 되었죠. 50만 원 되면 평가 이익이 10만 원 생겼네. 그죠? 요거 요 묻는 게 아닙니다. 처분 손익 물었으니까 50만 원짜리 요래 팔았습니다. 2만 원 손해 봤네. 정답. 끝. 이게 답입니다. 다시 40만 원 주고 샀던 게 이게 얼마 됐습니까? 50만 원. 요 2년도 말에 물어봤다면 여기 뭘까요? 평가이익 10만 원. 알겠죠? 그죠?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거 묻잖아. 50만 원짜리 얼마에 팔았다? 48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손해 얼마 봤다? 2만 원 손해 봤네. 처분 손실 2만 원. 이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원가 모형일 때는 처분이익 얼마? 20만 원. 공정가치 모일 때는 처분 손실 얼마? 2만 원.
이게 투자부동산 계산 문제입니다. 이해하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은 여러분들 보니까 뭐 쉽잖아, 그죠?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 이틀 지나면은 까먹, 잊어버리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하셔야죠. 그죠? 아셨죠, 그죠? 예, 그겁니다. 결국은 공부가 뭡니까? 여러분들 손에 달린 겁니다. 머리는 조건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알겠죠? 아, 나는 옛날에 전교 1등 했는데, 나는 우리 반에서 60명 중에서 58등 했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1등 했던, 꼴찌 했던, 이거 이해하면 되는데, 뭐, 이게 이해 못 하면 어디였습니까? 뭐, 다 이해할 수 있잖아. 그죠? 그 이해하셨으면 뭡니까? 반복만 하시면 되죠. 그죠? 반복.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자산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에 50% 나왔고, 금년 22회 시험에 56%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56%. 23문제 이어서 나왔습니다. 자산 부분에서. 내년에는 50% 이상 나옵니다. 예. 과거에 항상 50% 이상 나왔으니까, 자산 부분에서.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달에는 말하면 기출문제 풀이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이 딱 되어 있으면은 기출문제 풀 때 보면, 아하, 요거는 제가 요래 풀 수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풀을 볼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죠? 기본을 좀 다지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요래 자세를 다 끝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은 뭐 할까요? 그렇죠. 부채 들어가죠. 부채. 그 다음 시간에는 부채입니다. 자산 끝났습니다. 부채하고 나면 다음 자산은 부채. 다음 뭐 할까요? 자본. 다음 뭡니까? 수입, 비용. 순서 아시겠죠?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순서.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